네. 이번에 수상할 아티스트는 제가 이분들께 상을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쁩니다. 방탄소년단! 13번째 올해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발매한 싱글 버터로 빌보드 10주 이상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었죠. 네, 4회 연속 올해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K-POP의 대표주자입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와우! 네, 올해 아티스트 BTS의 수상 소감을 맡게 된 정욱입니다. 아, 일단 가장 먼저 이 상을 받게 해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번 의미 있는 상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뭐 멤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직 많이 부족한 친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담감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응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아미 고맙습니다. 짱.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 아티스트 마지막 수상팀은 있지와 방탄소년단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저렇게 이제 상을 여러 번 받게 되면 수상 소감을 매번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희도 시상식에서 영광스럽게도 상을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근데 항상 수상 소감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워서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아티스트 수상자가